자, 지금까지 뭐 FOMC 자세하게 좀 분석해 봤고요. 자, 지금 이제 결국은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 경기 흐름 어떻게 될 것인가 좀 한번 짚어보죠. 일단은 경기 흐름을 보면은 더 좋아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예. 요 그림을 보시면은 1980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천히 올리면서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경기에 미친 영향력을 가늠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정신없이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 여파가 그리고 또 중립금리를 훌쩍 넘어버린 상황이고요. 그 여파가 아마 2023년 1분기, 2분기까지 좀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OECD 경기 선행 지수 기준으로 전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에서 예. 이게 나아질 거라고 보기보다는 좀더안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은 내년에 있어서 역성장에 대한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FOMC에서 연준에서 발표한 게 0.5, 23년 GDP 성장률이 0.5인데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0.4고요. 예. 유로존은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GDP 성장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올해 4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0%대 성장을 하는데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미국 지금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22년 GDP 성장률이 1.8입니다. 근데 연준이 제시한 게 0.5죠. 예. 그럼 4분기부터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자극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가 더 좋아질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둔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어쨌든 절대치가 아직까지 높긴 네. 하지만은 물가도 좀 이제 네. 하향 추세고 소매 판매도 뭐 아직까지 양호했죠. 양호하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건 뭐 경기에는 좀 좋은 뉴스 아닙니까? 그두 가지는 물가는 좀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나 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소매 판매가 좋긴 했는데 그게 좋았다는 것이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조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요 그림이 뭐냐면은 11월 달까지 발표된 물가인데요. 오른쪽 그림이 전월 대비 변화율입니다. 네. 이번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온 데에는 중고차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이 살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의복이 전년 대비 변화율이 떨어졌고 신차도 떨어지고 있고요. 유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의류 서비스가 떨어졌죠. 자, 요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은 전반적으로 수요와 관련된 부분들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내 생활이 힘들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차를 사는 것을 주저할 것이고, 병원 가는 걸 주저할 것이고, 옷을 사는 데 있어서 좀더싼 거나 아니면 좀 옷을 사는 빈도를 줄이겠죠. 그리고 유가는, 최근 겨울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게 소매 판매예요. 맞습니다. 소매 판매 잘 나왔습니다. 10월 수치는 1.3인데, 아마 이게 공개되는 시점을 보면은 FMC가 있었던 날 밤에 소매 판매가 또 11월 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예. 거의 0으로 가게 됩니다. 연말 소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조기 할인 행사 그리고 기업들의 재고 밀어내기가 10월 소매 판매를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판매하고 재고 증가율을 빼서 보면은 지금 코로나랑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재고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다. 재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장 가동률이 자동차를 빼고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소매 판매가 좋아서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라는 예상을 하려면은 소매 판매도 잘 나오고 잘 팔리는 데 따라서 공장을 잘 돌려서 공급을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소매 판매는 잘 나왔는데 제조업은 안 좋아지고 재고는 늘어나고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이게 아마도 연말 소비 시즌을 할인 행사를 통상적으로 좀 앞당겨서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효과
플러스 그리고 일시적인 소비 효과들이 조금 세게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10월, 11월을 지나면서 아마 소비 모멘텀도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가 괜찮다라는 인식들이 조금씩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 막 50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막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은 바닥권이냐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한 48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최소한 두세 달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생산, 수입, 신규 주문 다 떨어지고 있고 고용까지도 50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서 제조업 경기 전반적으로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 수출입니다. 이게 사실 바로미터잖아요. 네. 글로벌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지만 가장 빨리 글로벌 실물 지표 중에 가장 빨리 나오는 지표입니다. 매달 1일 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출도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막 두 달째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제 막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출 증가율이 두 달 마이너스였다가 바로 반전을 하는 경우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 위에 그림이 품목별 수출 증가율이고요. 요 밑에 예. 그림이 국가별 수출 증가율인데 품목별 수출 증가율에서 수출을 굉장히 부진하게 만드는 게 반도체고요. 국가 측면에서는 중국입니다. 근데 이 두 항목 다 바닥이 기미는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낙폭을 키워가고 있죠. 게다가 방금 저희 장중에 발표된 중국 실물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폭을 더 키웠고요. 예상보다 더 하회했고 산업 생산도 2%대로 레벨 다운되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까지 기대했던 부분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경계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업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뭐 FOMC에서도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실업률 예상치를 높이긴 했지만 네. 고용은 좀 강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오히려 더 강해서 부담스럽다, 문제다, 서비스 물가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했었는데 안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일까라는 부분들에선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실업률도 3.7로 저번 달하고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네. 비농업 신규 고용 또한 200만 명 수준에 20만 명 전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게 기업에서 얼마나 고용하냐, 얼마나 해고하냐 요 데이터거든요. 네. 그 그림을 보면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구인 건수가 5월 달 이후 꺾여버렸고요. 그리고 대규모 감원 데이터가 11월 한 달 동안에만 4만 명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으로 7만 명을 넘어서 버렸고요. 과거 보면 10만 명을 넘어서면 굉장히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던 예. 그 상황이거든요. 최근까지도 감원을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고용이 안정적이었는데 앞으로도 안정적일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실업률에 있어서 그 고용 지표에 있어서 비농업 신규 고용이 보통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이거는 기업에 대한 서베이입니다. 기업에 대해 서베이를 돌려서 얼마나 고용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만큼 고용했습니다. 라는 걸 집계해서 발표하는 건데 또 다른 서베이 지표가 있거든요. 가게, 가정에다가 서베이를 돌리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취업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취업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하겠죠. 근데 가게 서베이는 두 달 연속 감소였습니다. 취업자 수가. 근데 왜 여기는 기업을 데이터라면 계속적으로 잘 나오냐.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이 더블 카운팅, 트리플 카운팅이 되거든요. 예. 기업에서는 이 사람 고용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카운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본다면 고용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거의 어렵고 앞으로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상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했다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네. 내년에는 금리보다는 뭐 시장 실적 같은 이제 네. 시장 변수가 훨씬 중요하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향후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적 전망도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 저희 하우스에서 대신증권에서도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적 전망치를 업데이트하는데 대부분 4분기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뭐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하향 조정이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시클리컬이나 소재 산업재 쪽에 좀 봐야 되는데요. 요 그림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반도체 영업이익률하고 반도체 유틸리티 조선을 뺀 영업이익률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미 영업이익률은 9.6까지 떨어졌습니다. 10을 깨버렸어요. 과거 위기 국면에서도 보지 못했던 레벨까지 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이익은 많이 떨어졌고 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바닥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 매출액 대비 얼마나 돈을 버느냐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반도체하고 유틸리티하고 조선 요 세 업종을 빼고 보면 여전히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에 대한 컨센서스 전망치 예상치가. 예. 21년이 9.1, 22년이 8.6, 23년이 8.3, 24년이 8.5. 8%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GDP 성장률 내년치가 0.4고요. 블룸버그 기준으로. 유럽은 마이너스 0.1, 영국은 마이너스 0.8, 독일은 마이너스 0.7이라고 본다면 이 레벨을 지키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눈높이가 낮아지는 것만으로도 실적 레벨 다운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4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내년 실적 전망치까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분기별 영업이익률을 봤습니다. 위에 그림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4분기가 9.5 영업이익률이요. 예. 내년 1분기는 더 낮아져서 7.6. 과거 어느 때도 보지 못했던 레벨까지 떨어진다는 전망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실적 전망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격 변수는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를 뺀 업종들의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4분기가 5.3, 2011년 이후 4분기에 보여줬던 영업이익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가 7.1, 2011년 이후 평균 6.2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들에 대한 눈높이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4분기 실적 시즌을 계기로 4분기 실적 시즌도 좀 쇼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시점을 계기로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 전망까지도 좀 레벨 다운되면서 실적 측면에서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자칫하면은 뭐 시장의 기대가 좀 너무 과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제 우리 팀장님이 강조하는 보수적인 대응. 뭐 유효한 건가요? 당분간 이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채권금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12월, 1월 지나면서 등락은 있겠지만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더 반영이 되게 된다면 좀 더 레벨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채는 접근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면서 아직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장기채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달러는 어제 달러 인덱스도 103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그거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금리 인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녹아있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 원달러 환율은 어제 달러 인덱스가 103까지 갔는데도 1290원은 지켜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장중에는 1300원 다시 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440원, 50원대에서 1300원을 깨는 그림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방역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가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고 소비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경제지표만 본다 하더라도 아직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좋아질 것들이 시차를 두고 들어올 텐데 기대가 너무 앞서갔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도 저는 지금 레벨에서는 위쪽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주식에 대한 접근은 좀 조심하시고 오히려 채권이나 달러 쪽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환율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수급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렇죠. 최근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만 파니까 막 시장이 출렁출렁 휘청거리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변수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7월 달 이후에 10조 정도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매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많이 떨어지면 사고 좀 오르면 정리하고 많이 떨어지면 사고 좀 오르면 정리하고
매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유 비중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30%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10조를 샀는데 갖고 있는 보유 그 비중이 늘지 않고 있어요. 시장을 이끌어간다, 시장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요 그림은 뭐냐면은 선물 포지션에 있어서도 철저히 중립입니다. 예. 방향성에 대한 배팅이 절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매집하고 있으면 외국인 수급이 우상향이면 증시도 우상향 아니냐? 근데 안 그래 왔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조금만 팔아도 확 떨어져요. 네. 뭐 예를 들어드리면 7월부터 8월까지 6조 4,500억을 샀는데 27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10월부터 11월 말까지 7조 6,400억을 샀는데 370포인트가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9월 한 달 동안 2조 5천억을 파니까 4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열심히 사면 좀 오르고 조금만 팔아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 즉 수급 자체가 굉장히 얇아졌고 그리고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이 열심히 사면 오르긴 하는데 외국인이면 조금만 팔아도 받아줄 매수 주체가 약하다 보니까 시장의 충격 강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외국인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심리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지표들이 좀 아직까지 높은 수준이고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섣부르게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님 이제 올해 마지막 출연하셨는데 네. 아직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소들이 해결되지는 맞습니다.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또 주가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하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또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뭐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 한데 자 2023년 1년을 놓고 볼 때 네. 증시 환경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나아질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풀어야 될 숙제는 남아있죠.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까지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침체인지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부분들은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겠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올해 말 내년 초 내년 1, 4분기까지는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근데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대했던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 꿈꾸는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면은 물가는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눈으로 보이게 되면 연준도 거기서는 방향을 바꿔야겠죠. 지금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하나 통화정책 전환 없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짜로 눈으로 보여지는 게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떨어진다라는 게 보여지면 연준은 진짜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 흐름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효과를 줍니다. 기저 효과라고 하죠.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는 경기는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2023년 하반기에는 경기는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데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바뀌는 금리 인하까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을 멈추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달러도 슬로해지고 외국인 수급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저희는 지금 레벨은 좀 과도해서 내년 1분기에 진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증시 방향성 위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경기도 되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달러가 얼마나 안정되는지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좀 내년을 예고하는 예고편인 것 같다. 근데 너무 예고편이 압축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궁금하고 이상하게 안 풀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진짜 본편이 나오면서 23년 시장은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연준은 자 2023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 꿈도 꾸지 마라 네. 라고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든 금리를 올리다가 금리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시장은 참 좋았어요. 네. 그런 기대를 한번 좀 해보고
자, 그럼 이제 어떤 업종 좀 관심 갖고 이렇게 지켜보면 좋겠습니까? 저랑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세미나 다니면서 말씀드린 거는 아마 내년 1분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때야말로 저 같은 전략하는 사람이나 이코노미스트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보다는 섹터 애널리스트나 그 자료를 많이 보셔서 진짜 좋은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너무 뻔한 종목이라서 업종이라서 말씀들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글로벌 큰 트렌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집중받고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반도체 전기전자, 아니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쪽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4차 산업혁명,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의 트렌드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탈세계화 과정에서 어떤 나라든 갖고 있어야 되는, 갖고 싶어하는, 가질 수밖에 없는 성장해야 되는 업종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반도체는 뭐 어느 나라든 육성을 하고 있죠. 미국은 반도체 법안, 유럽은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는데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고 중국은 뭐 반도체 굴기. 이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는 뭐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힘을 쏟아야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게 된다면 대외 쪽으로 높게 된다면 얼마나 힘든 구간을 거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미국은 IRA 법안, 유럽은 리파워 EU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속도를 높이자, 중국은 뭐 보조금 주고 지원금 주면서 중국은 자기네들 산업 사이클로만으로도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그럼 생뚱맞게 방산은 뭐냐? 자주 국방, 남한의 국방력을 갖추는 게 이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워낙 잘하고 있는 나라였지만 유럽은 그동안 국방에 그렇게 지출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계기도 있지만 유럽 주요국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동. 최근 보면은 미국과 조금씩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우디하고 미국 간에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사우디가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을 하는 게 무기 수입하는 거에 있어서 미국산이 80%입니다. 미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돈벌이 수단이고 사우디는 아직까지 여기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내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보면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수출 주문을 계속적으로 넣고 있어요. 수입 주문을. 그래서 이런 사이클들을 본다면 아마 반도체, 전기전자,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쪽이 23년 1분기 중 바닥이 나왔을 때 한번 관심 있게 그리고 한번 매수해봐도 괜찮은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3년, 24년 이익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탑다운, 바텀업 모두 봤을 때 매력적인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오늘도 뭐 새벽부터 잠 설치고 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한 해 이건 머니올라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드리죠. 새해 또 뵙겠습니다. 네. 내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